줄이 엄청 길잖아요. 그것도 되게 잘 기다려요. 얼굴에 짜증도 없어요. 그냥 기다려요. 가끔은 그 줄이 아닌데도 그냥 기다려요. 그래서 이 줄이 아니다, 다른 데 가서 줄을 서야 된다 그러면 화도 안 내요. 그냥 가서 서요. 저라면 화를 낼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너희가 안내를 똑바로 해줬어야지. 처음부터 부당한 거에 대해선 얘기를 하는데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그냥 다 참는 것 같아요. 걸어서 금방 가는 거리도 무조건 차를 타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10분, 15분 걷는 건 기본이고 20분 이상도 걸을 연가기 때가 많아요. 근데 말레이시아에서는 5분 거리여도 차를 타요. 말레이시아 바퀴벌레가 엄청 크고 날아다녀요. 저는 어이야. 진짜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Assalamualaikum, Elsa di sini. Hai guys, hai semua, halo tetangga. Gimana kabar teman-teman semua? Semoga sehat selalu, semoga bahagia selalu, dan semoga hari-harinya selalu good day. Selamat datang di channel YouTube Elsa Widianti Putri. Hari ini aku akan mereaction salah satu video dari channel Kakak Korea. Oni, sampai nim. Sepertinya ditinggal di Malaysia gitu, karena dia mengalami beberapa culture shock saat di Malaysia guys. Nanti kita lihat apa sih yang membedakan kehidupan di Korea, kehidupan kakak ini di Korea dengan dia tinggal di Malaysia. Nanti kita lihat sama-sama video seperti apa. Tapi sebelum dimulai video reactionnya, seperti biasa aku mengajakin teman-teman semua dulu untuk subscribe channel ini dan aktifkan lonceng notifikasinya supaya tidak ketinggalan updatean terbaru dari channel ini. Dan bagi teman-teman yang mau request bisa banget DM di Instagram aku di @elsawidiantiputri. Yaudah, tanpa lama-lama, tanpa membuang masa, jumlah kita mulai video reaction-nya. Are you ready? Let's go. 아무도 정말 아무도 알고 싶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진짜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아빠 이때 연물로 보다 제가 리얼리아 오랜만에 문화차의 영상으로 돌아왔어요. 첫 번째 영상을 너무 좋아해 주셔서 이번엔 더 신선한 문화차이들로 준비를 해봤고요.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에 산지 7년 차고 말레이시아에서 꽤 오래 산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어떻게 다른지 얘기해 볼게요. 오랜만에 한국 왔으니까 어색하네. 들어가기 앞서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분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건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저를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무서워요. 일단 첫 번째로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굉장히 참을성이 많다. 저는 도로에서 차가 빵빵대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KL. 가끔 남편이랑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깜빡이 안 켜고 끼어드는 차나 오토바이가 엄청 많은데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빵을 절대 안 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서 빵을 좀 해라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어서 미디어 어라 말이야. Hey, why you never beep beep? 그러고 그 티나 삐삐. 도대체 왜 그래요? 저희 남편만 그런 거예요? 근데 옆을 보면 막 욕하고 있어요. 욕도 약간 안 보이게 창문 쳐다보면서 야 운전 똑바로 해. 뭐 이렇게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Korea 앞에 guys. 보면서 조그맣게 kan di Korea mungkin sama kayak ya di negara-negara yang lainnya gitu kan banyak membunyikan klakson kalau ada orang yang lewat atau nerobos kita gitu. Nah kalau di Korea kakak dibilang kalau dia akan maki-maki supirnya gitu karena tidak berkendara atau mengendarai mobil dengan baik. Jadi selama di Malaysia mungkin kakak ini terlatih sabarnya gitu ya guys. 굉장히 소심하게 빵은 절대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졸음운전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빵을 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차가 갑자기 서면 빵을 해서 내가 너의 뒤에 있다 라는 거를 알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인간하면 빵을 안 하더라고요. 하더라도 빵이 아니라 삑 정도. 주차장에서 나갈 때 앞차가 오래 걸릴 때가 많은데 한국 같았으면 그냥 바로 빵인데 그냥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차분하게 다 기다려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참을성이 대단해요. 제가 한두 번 목격한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항상 감탄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기관 같은데 줄이 엄청 길잖아요. 그것도 되게 잘 기다려요. 얼굴에 짜증도 없어요. 그냥 기다려요. 가끔은 그 줄이 아닌데도 그냥 기다려요. 그래서 이 줄이 아니다, 다른 데 가서 줄을 서야 된다 그러면 화도 안 내요. 그냥 가서 서요. 저라면 화를 낼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너희가 안내를 똑바로 해줬어야지. 처음부터 부당한 거에 대해선 얘기를 하는데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그냥 다 참는 것 같아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화 차이, 폭죽. 한국에서는 불꽃놀이 하면 사람들 엄청 미어 터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자주 갔었는데 말레이시아에 오고 나서는 불꽃놀이를 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왜냐면 말레이시아에는 홀리데이가 진짜 많아요. 중국계, 인도계, 말레이계가 다 모여서 살다 보니까 세계 인종의 모든 기념일들을 다 축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념일마다 폭죽을 엄청 터뜨려요. 엄청. 이게 저희 집에서 바라본 불꽃놀이인데요. 이렇게 집에서 편하게 불꽃놀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불꽃놀이를 차 타고 가서 힘들게 사람들 미어 터지는 데서 보고 싶지가 않아요. 최근에 설날에 거의 한 달 정도를 폭죽 소리를 들었어요. 난티 레바란 바냐 투. 뭔가 api. 그리고 세 번째,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수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설레하거나 기대하는 것 같진 않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굉장히 짧아서 그때만 수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겨울에 바다가 있고 수영을 할 수 있는 동남아로 여행을 가는 거거든요. 약간 한국 사람들은 여름 원피스나 모자, 선글라스, 그걸 아시죠? 한국인 관광객팩 그런 걸 입고 싶어 하고 바다나 수영장이 있는 따뜻한 곳을 선호한다면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수영장이나 바다보다는 약간 쌀쌀한 산이나 정글 같은데 긴 옷을 입고 바베큐 할 수 있는 곳 이런 데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수영하고 수영도 뭐 10분, 20분 하는 거 아니고 뭐 한 몇 시간 하거든요? 튜브 항상 들고 다니고. 근데 제 친구들이나 제 남편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수영하니까 또 떠오른 게 있는데 제가 써네이 라군을 처음으로 갔었어요. 써네이 라군 파도풀에 아무도 정말 아무도 구명조끼를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위험하지 않냐, 왜 구명조끼를 아무도 안 입냐 하니까 제 남편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구명조끼를 왜 입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은 워터파크 가면 다 구명조끼는 그냥 무조건 입어야 되고 그걸 안 입으면 파도풀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한국 사람들 어딜 가나 항상 튜브 있어야 되고 구명조끼, 래쉬가드 이런 거 꼭 있어야 되고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튜브는 약간 애기들이나 하는 거라는 인식이 있고 그냥 맨몸으로 뛰어들어서 뭐 바다에서도 수영하고 그런 게 달라서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말레이시아에서는 어쩔 땐 되고 어쩔 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회사나 기관에 연락을 해서 물어봐요. 나 이렇게 하는 거 가능할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 회사나 기관에 가서 물어봐요. 그럼 돼요. 이게 제 생각엔 담당자나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항상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도 제가 비행기표 목적지를 바꾸려고 전화를 했는데 콜센터에서는 안 된대요.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아예 티켓팅 오피스를 갔어요, 제가. 바로 되더라고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 포기하지 말고 전화도 다시 해보고 방문도 해보고 그러면 될 거예요. 이건 진짜 제가 살면서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어서 왜 이러는 건지 알고 싶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됐다가 안 됐다가. 그리고 다음으로는 식당에 가면 플라스틱 용기에 엄청 뜨거운 물을 부어서 수저랑 포크, 젓가락 같은 걸 넣어서 테이블에 줘요. 약간 소독 하는 느낌? 어떤 의도로 주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플라스틱이랑 kita akan diberi peralatan makan dengan di dalamnya itu dikasih air panas gitu. Jadi kayak alat makannya itu direndam dengan air panas gitu ya. Boleh kamu dibawa ya. Oke. 부어서 수저랑 포크, 젓가락 같은 걸 넣어서 테이블에 줘요. 약간 소독하는 느낌? 어떤 의도로 주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플라스틱이랑 뜨거운 물이랑 만나면 더 몸에 유해한 성분이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적응돼서 그냥 써요. 오히려 이게 더 소독되고 깨끗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는 걸어서 금방 가는 거리도 무조건 차를 타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10분, 15분 걷는 건 기본이고 20분 이상 걸을 때가 많아요. 근데 말레이시아에서는 5분 거리여도 차를 타요.
첫 번째로 말레이시아가 덥기 때문에 걷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보행자 도로가 많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횡단보도가 많이 없어요. 그냥 바로 건너편에 있는 건데도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 남편은 한국에 저랑 같이 갈 때 많이 걸어야 될 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엄청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차에서 내릴 때 노트북이나 귀중품 같은 거를 다 가지고 내리던지 아니면 의자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놔요. 특히 길가에 주차할 때는 더 조심하는 편이고 또 차를 잠깐 세우는 거고 사람이 안에 있는데도 문을 잠궈요. 처음에는 말레이시아 치안이 안 좋은가 생각을 했는데 7년 정도 살면서 뭐 도둑질 당하거나 그런 적은 없거든요. 아니다, 누가 현관문에 신발 넣어. 돼 mengira kalau Malaysia itu keamanannya buruk, tapi dia tidak pernah mengalami kejadian buruk selama 7 tahun tinggal di Malaysia. Jadi dia bingung dengan statement dia sendiri. 훔쳐간 거랑 그랩에 놓고 내린 내 가방 못 돌려받은 적 있구나. 아무튼 근데 강도 같은 범죄에 휘말려 본 적은 없어서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문화 충격이라기보다 한국과 다른 점인데요. 말레이시아 바퀴벌레가 엄청 크고 날아다녀요. 저는 진짜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베란다 문을 여는 순간 갈색깔이 얼굴 쪽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얼굴을 살짝 치워왔는데 저는 아직도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오래 살았지만 아직도 진짜 적응 안 되고 그리고 저희 집이 엄청 고층이거든요. 어떻게 베란다로 날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날아서 온가? 한국 가서 바퀴벌레 보잖아요. 그냥 귀여워요. 바퀴벌레는 그냥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뻥이 아니라 한 이 정도 포키하는 거 아닌데? 이 정도? 한국인분들 이 영상 보고 계시나요? 나는 큰 바퀴벌레를 한 번도 못 봤다, 날개 달린 걸 한번 보고 싶다 하시면 말레이시아 그 어두운 골목에 밤에 가면은 100%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을 화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문화 차이라는 거 말 그대로 다른 점이에요.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나서 자란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받아들이고 느끼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언급했다고 해서 말레이시아 이런 부분이 싫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다른 점이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재밌지 않아요? 이런 의도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뭐 틀린 게 있다면 상냥하게 알려주세요. 끝내기 전에 저의 근황을 잠깐 알려드리자면 저는 최근에 새로운 채널을 시작했어요. 뷰티나 화장 관련한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시청해주세요.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Aduh, ada beberapa culture shock yang kakak ini rasakan, tapi menurut aku lucu loh guys. Berdasarkan pengalaman dia tinggal di Malaysia selama 7 tahun, ada beberapa hal yang buat dia merasakan perubahan pastinya dalam diri dia. Soal pertama, soal kesabaran. Di Malaysia itu kan memang hampir tidak pernah kalau tidak dalam kondisi tertentu gitu membunyikan klakson. Kakak ini menyadari kenapa suaminya tidak membunyikan klakson ketika ada mobil yang tiba-tiba lewat ke depan gitu. Kalau saya yang jadi yang nyupir, saya akan klakson. Saya akan klakson si supir yang mengendarai mobil dengan tidak benar gitu. Tapi ketika di Malaysia, ketika tinggal di Malaysia, dia berlatih lah, berlatih sabar, bagus tuh. Oh iya, terus juga soal kembang api gitu ya. Di Malaysia kan memang banyak rasnya. Pasti juga memiliki hari perayaan dari masing-masing ras itu atau etnis itu gitu. Kayak kita kan lebaran biasanya, apalagi belum puasa ini juga banyak banget kembang api. Itu unik sih kultur shocknya. Soal jalan kaki, nah di Korea kan memang kemana-mana mereka mungkin sama dengan Jepun gitu. Rata-rata mereka akan pergi kantor atau ke supermarket atau ke tempat yang lain itu dengan jarak yang tidak jauh, misalnya dari rumah ke tempat yang dituju itu hanya 20 sampai 30 menit, mereka akan memilih jalan kaki karena itu lebih sehat kan. Nah kalau di Malaysia katanya berbeda banget, meskipun jaraknya itu hanya sampai 10 menit dari rumah ke tujuannya itu, tapi orang Malaysia tetap menggunakan kendaraan mereka untuk pergi ke tempat tujuan itu. Dan di Malaysia jarang banget dia menemukan orang jalan kaki di tempat penyeberangan gitu. Itu salah satu yang menurut aku juga, aku baru tahu hal itu juga gitu dari kakak ini.
Dan terakhir juga soal ini paling lucu dan paling unik sih menurut aku. Ya kio banget. Kata di Malaysia itu kecoanya itu gede-gede guys. Kalau di Korea kecoanya itu kio-kio. Ketika dia sedang membuka pintu balkonnya, kecoa itu nemplok gitu, nemplok di muka dia dengan terbang. Mungkin yang ketika nemplok di muka kakak ini itu adalah induknya kecoa gitu. Bisa-bisanya dia bilang kecoa Korea kio, bu guys. Jadi beberapa hal yang juga baru aku tahu dalam video kali ini tentang culture shock orang Korea ketika tinggal di Malaysia selama 7 tahun. Jadi kayak cukup sekian video resen kali ini. Bagi teman-teman yang suka sama video ini, jangan lupa untuk like, comment, dan subscribe. Dan kita ketemu di next video. Bye-bye. Assalamualaikum.